이 영상은 훈련생들의 실제 스터디 모습임을 밝힙니다. Hi, Mrs. Taylor. Hi, Jennifer. Come on in. Friend, Jennifer's here. This is my goldfish hour. So, did you bring the fish? 잘 보셨나요? 웜업 훈련생들에 비해 인텐시브 스터디에 참여하는 훈련생들의 모습이 확연히 다르죠. 발음과 태도, 자신감에서도 큰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Only be gone 3 days, but oh, we only miss you. And you gonna miss me? Don't you wanna stay? 웜업 스터디에서 몸풀기는 끝났고 이제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됩니다. Please stay has it all. 인텐시브 훈련에서도 전날에 배운 토픽에 대해서 확인합니다. People come from all over the world to be right here in West Virginia. Jumpers say they do it because believe or not, it's relaxing for them. 뉴스의 경우 인풋 교재를 통해 다음 덩어리 연상 훈련을 하며 웜업 스터디와는 다르게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스터디가 진행됩니다. 웜업에서 인텐시브 스터디로 넘어오면서 아웃풋의 비중이 커집니다. 기본적으로 토픽에 나오는 익스프레션을 이용해 자신만의 문장을 만들어 봅니다. And you gonna make dinner for me? 이 훈련이 끝나면 뉴스와 시트콤의 내용을 요약해서 영어로 말해 보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팀원과 함께 일상 대화를 나누면서 영어로 더 자연스럽게 말하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This event has many things, but the most important thing is base jumping. 인텐시브 1 훈련만으로도 여러분이 한국에서만 영어를 공부했을 때 경험해 보지 못한 영어로 듣고 말하는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점프 인 더 풀. 수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바로 수영장에 뛰어들어야죠.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를 잘 하려면 영어를 말할 수 있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15년의 노하우가 집중된 박코치 어학원의 스터디 시스템에 여러분을 맡기세요.